영등포구 장애인체육회가 장애인체육회 원래 회의를 가졌습니다. 관내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장애인체육회 회원 30여 명이 참석해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. 이 자리에서 조규령 구청장은 이번 달 11일에 열린 장애인 어울림 생활체육대회에서 노력한 임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앞으로도 영등포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앞으로 다 같이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셔가지고 우리 장애인체육회가 더 훌륭하게 더 발전하고 더 화합소통하는 그런 단체가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한편 영등포구 장애인체육회는 서울특별시 장애인체육회 산하 단체로 체육활동을 통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